저희 아빠는 우리 아빠지만 솔직히 입냄새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아, 재밌어. 근데 평소 굉장히 엄하고 평소에 무뚝뚝하셔서 저와 엄마, 제 여동생 모두 아빠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무도 아빠한테 입냄새 난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죠. 야, 네가 좀 말해봐. 아빠한테 똥고렁내 난다고 얘기 좀 해봐. 똥고렁내 난다고 네가 좀 얘기해. 엄마 얘기해.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던 어느 일요일 아침 모두들 늦잠을 자고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 옆에 앉으셔서 하품을 하시며 아이고 아이고랴 이러시자 엄마는 냄새에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코를 막으며 아유 당신 이 좀 닦고 와요. 당신 병원 좀 가봐요. 입에서 너무 똥내나. 이렇게 아빠의 입냄새를 폭로해버리신 거예요. 엄마가요. 아빠는 약간 당황스러워하시며 아니 내가 무슨 입냄새가 난다고 그래? 화내시며 화장실을 막 가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빠와 제가 동생 미술학원 앞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아빠가 아이고 이거 기사님,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하며 행선지를 말하려고 기사 아저씨 가까이로 갔어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부녀가 어디서 은행을 따다 오셨나 봐. 근데 부녀 이거 어디서 은행을 따다 오셨나 봐요. 많이 따셨네.